건가요? 네, 양육 회사 아, 일로 네. 오셔서 이 선생님도 일로 오시면은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 저 HTHT의 스마트 교육 학회 부스입니다. 오늘 뭐 조명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중요한 건 이 뒤에 크로마키가 없다. 아, 네. 아, 없다는 거죠. 제가 참고로 이제 선생님 저기서 저 USB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네. 아니 그거 저 뒤에 아니 거, 뒤에 거. 옆에 거. 네, 그거를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 하는가가 보이는 거죠. 일로 오시면. 아. 그러니까 저 정도의 그 화질에서 이만큼 나오면은 엄청난 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그 스마트 학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교실 교육. 지금 뭐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네네. 그거의 학회잖아요, 우리가. 네네. 거기에 이제 저희도 회원사로 저런 그 스튜디오 이 배경을 지워버리면 AI로 기능을 지워버리면 네네. 여기가 교실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 그죠. 교실에서. 네. 그러니까 일반 교실에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포인팅을 하면 저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저 뒤에 있다고 보고 파워포인트에만 포인터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수업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더블 클릭만 하게 커지는 거죠. 왜 순서케 오늘의 뭐가 있었습니다 하고 탁 나오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어떤가에 어딘가에 장착이 있는 거죠. 돼 있는 거죠. USB 카메라를 했다는 거고. 아, 아. 교실에 이제 카메라를 조금 앞에 두면 이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 이 스마트 학회의 의미는 칠판이 200년밖에 안 됐대요. 발견된 지가 네. 우리나라는 뭐 100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온 그 칠판에서 프로젝터가 되면서 강당도 이렇게 됐는데 이 프로젝터도 최근에 좀 저렴해지고 비쌌어요 이게. 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10년 됐고 5G가 지금 2~3년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교실을 유튜브에 더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학교 교육은 이런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선생님과 칠판과 학생이 이 저쪽에 이제 저 USB 카메라 학생이 있다고 보면 네네. 대면 학생 이쪽엔 비대면으로 되는 거죠. 네네. 이런 하이브리드 강의가 되는 수업을 해서 하는데 네. 저희는 지금 이걸 할 때에 이 장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오기 전에 이은혜 장관 이걸로 한 거죠. 아, 아. 그때는 인공지능은 아니었고 지금 인공지능인데 서울대에서 강의도 이렇게 하고 뭐 캐리스가 했던 이제 그 차관님 뭐 교육감님 이런 분들이 한국 교원대에서 하고 이런 것들 실제로 다 현장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파워포인트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저렇게 나가는 거죠 옆에. 아. 모든 교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실 줌으로 가면은 말하자면 그럼 이 시스템의 하나에서. 기본 인프라는 뭐예요? 컴퓨터 그냥. 아 컴퓨터하고 게임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소프트웨어 무상도 있으니까. 네. 그것은 45분간 수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교실이 원격으로 됐을 때 네네. 여기 일반적인 수업을 할 때 줌도 여기 하나 켜놓을 수가 있죠. 네네. 이렇게 하는 수업이 여기서는 이렇게 보잖아요. 아. 저희는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수업이 몰입도가 더 높다. 아. 왜냐하면 이게 변하고 바뀌고 하니까. 근데 그걸 다시 스마트폰으로 다 보게 되잖아요. 유튜브로 통해서. 네. 이거 화면은 앞에 30cm에서 이만한 크기는 네. 여기 하나 500인치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학회는 이 스마트 교실을 활용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교실. 선생님은 교실에 오면 선행학습이 된 학생이든 아니든 비디오를 보든 안 보든 네네. 15분 동안 딱 보고 자 이거를 푸는 거다. 분임조로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앉아서 같이 토의를 해서 네. 잘하는 애는 얘기하면서 더 확실해지고 모르는 애는 들어서 좋아지고 자기들이 디스커션해서 끝날 때 시험을 봐서 네. 잘하는 학생들은 5분 일찍 간다 예를 들면 이걸 주는 그 PBL 같은 수업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교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교실은 강의만 듣는 데는 아니고 네. 선생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고 네. 자기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체크하고 학생들하고 디스커션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스마트 학회의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하는데 가장 어려운 버틀넥은 강의였잖아요. 강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런 강의를 구글에 있는 스마트 클래스나 구글 클래스나 뭐 캐리스가 하는 K무키나 이거 LMS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뺏지 말고 자 그걸 가지고 게임하듯이 강의는 좀 보는데 모르는 사람 언제든지 손 들어 선생님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학교 교실에 선생님의 부하도 줄이고
저는 이런 걸 강의 하나 해놓으면은 5분 이렇게 나눠놓으면 되잖아요. 아는 애들은 빨리 보기, 모르는 애들은 다시 자세히 보기. 이렇게 해서 교실에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가자. 학생들이 교실 오면 선생님이 사회자고 거기 앉아서 자기주도로 듣고 30분을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선생님이 준 문제들을 풀어서 내는 게 목표다. 그럼 그 학교에서 9시부터 3시, 4시까지 있는 학생들은 그 시간이 도서관처럼 공부가 돼서 끝을 낼 수 있게 하자. 특별히 어려운 사람은 뭐 학원 가서 하든 이런 걸 가자. 학교를 지금 학생들이 학원 이런 데서 있는 선행학습이 돼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거를 교과 과목에서 그걸 부정하고 미국처럼 학교에서 한 걸 숙제해서 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 맞게 하려면 자기주도 학습 어느 선생님이 발표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걸 할 때에 지금의 HT 여기 하이 테크놀로지 하이 컨택은 하이 타치는 이런 방식으로 하이테크로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한번 하면 여러 군데 쓸 수 있게 넣어주고 그것도 LMS나 메타버스를 올려놓으면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걸 해주고 교실에 오면 그걸 통하든 학생들은 그 골만 달성하면 다음 수업을 들어가도 된다. 그 시간에 그것만 할 필요만은 없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좀 앞선 학생 더 아픈 것도 갈 수 있게 앞선 것도 갈 수 있게 뒤에 가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전향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스마트학회 선생님들이 교육부랑 상의도 하고 그 시범학습도 해보고 하면서 연구 논문을 만들고 그런 거를 보고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도적인 한국의 스마트학회, 스마트 교육학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한번 그 지금 하시는 영어 수업 어떻게 하시는가 좀 한번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제 수업을요? 네. 아, 저는 이제 중학교 여자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40년 전에 다닐 때 아이들한테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수업해 주시면 어땠을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을 아이들한테 그냥 거의 목적. 노래 아니면 챈트 뭐 리듬으로 그냥 암기시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그러세요 지금? 찬성하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1, 2, 3학년 과정 교육 과정 있는 기본 개념들을 거의 그냥 다 외우기시키죠. 제가 그 우리 회사에 이제 러시아 기술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영어를 좀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수학 물리는 좋아했는데 영어를 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어떻게 버클리에 이제 교환 교수는 아니고 교환 연구원으로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한 학기 과목을 해라. 학생들을 좀 지도해 줬더니 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뭐 한마디하면 전부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R, L, P, F 이런 거를 이제 와이프한테 배워가지고 하게 됐죠. 내가 발음을 정확히 안 하면 리스닝이 안 되더라고. 네네. 그리고 쉽게 영어하는 법 있잖아요. 네네. This become this. 이걸 수업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뭐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그래서 러시아 애들하고 이제 뭐 요즘 탱크 많이 팔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실장했어요. 그거 이제 하느냐고 가서 러시아의 그 핵심 애들. 미국은 또 돈 안 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러시아에서 기술을 하러 갔는데 아, 얘들아 영어가 돼야지. 걔도 못하고 나도 못해. 그런데 걔들은 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 거기서 아주 쉽게 편하게 this okay you make teach me 이런 단어로 한 것이 지금 우리 이 기술 개발자들 하는 영어 스쿨이 됐는데 지금도 제가 어디서 얘기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영어는 다 들리는데 다른 사람 영어는 안 들린대. 러시아 애들이 그러면서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그렇게 영어를 좀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 애들은 그 이게 조금 더 빨라요 우리보다 언어가. 그렇죠. 언어가 이제 그렇죠 비슷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해서 집에 와서 이제 내가 영어 선생인데 내가 얘기를 하면 계속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녹음을 해요. 그걸 들으려고. 좀 창피하죠. 내가 영어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집에 와서 테레비로 영화를 빌려다가 테이프를 빌려다가 영화를 보는데 걔들은 막 웃고 막 그렇게 보는 거 보면서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야, 쟤들은. 리스닝이 완전히 다르구나. 물론 지금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도 그 이후에 이제 많이 공부 조금 늘었지만은 어쨌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선 긴장감을 갖지 말고 그렇죠. 그냥 한국인으로 하는 영어 하면 돼. 그런데 정확히 단어 몇 개를 정확히 던져줘.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직원하고 해수장을 가면은 호텔에서 야 내일 아침에 웨이크업 콜 좀 7시 반에 해놔라 이렇게 하잖아. 옛날에 뭐 출장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면 얘들은
I would like to 어머 이제 아이백뉴아 파든서부터 막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7:30 wake up call 두 마디만 하면 돼.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 몇 단어만 동사 없으면 없습니까? 이거를 좀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거 해야 니네 해외에도 나가고 렌트카 사고 다 하는데 기본 이거 하자. 아, 그리고 이 영어 문화권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베네핏이 생겨요. 그 알게 되면. 그렇죠. 그런 이제 오브젝티브를 정확히 알려주고 수업을 재미있게 이렇게 했으면 나도 공부를 잘했을 텐데 옛날 시험만 봐야 되는지 알고 그냥 힘들게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막 재밌게 수업하다 보면 진도가 늦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교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 부분이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 제가 이수천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저는 이제 1, 2학년, 3학년 중반까지는 항상 400등, 500등이었어요. 700명 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네. 중학교도 거의 꼴찌로 가다가 마지막 3학년 때 좀 했는데. 3학년 때 내 졸업장 사진을 보니까 우등상을 탔더라고. 꼴찌였는데.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누님이 한 정수 올라갈 때 500원씩 준다 그랬대요. 그때. 그것 때문에 오브젝트가 생긴 거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해서 올라가다 보니 거기까지 갔고 고등학교 때 놀다가 나중에 공부를 해서 갔는데 네. 저 네. 명문대 그때 명고대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연대를 서울대는 못 가요. 네. 연대를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했는데 네. 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모티베이션. 뭐 이 선생님 다 말씀하시대요. 두 번째는 네. 어디까지. 세 번째는 뭘 공부한다. 이거 알려주면 네 번째 체크포인트 있죠. 네. 그러면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줘야 진도를 나가야 애들이 안다고 생각해. 제가 볼 때는 할 필요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이거야. 시험 문제 이거 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발음하는 법, 프랙티스 하는 거. 교실에서는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선생님 들어야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강의 때열의 이론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커뮤니케이션 타이터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바꿔가지고 네. 강의는 좋은 게 많으니까 네. 짧게 보고서 네가 프랙티스하고 연습하고서 와서 나한테 시험 봐봐. 왜냐면 연습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인공지능이 하면 레코나이즈해서 나 이런 걸 써서 주고 교실에 오면 너 발음해봐. 너 몇 점이네. 너 발음해. 너 틀린 거 이런 거야. 이걸 한번 선생님 앞에서 할 때는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시면 이 우리나라 학생들 요즘 뭐 애들이 영어로 이만큼 하더라고. 그렇죠. 요즘 훨씬 나아졌죠. 훨씬 나아졌어요. 이건 뭐 굉장한 변화더라고. 우리 외국인들 와서 애들 보면은 다들 그냥 외국 사람 얘기하면 그냥 덤벼요. 우리 때는 외국인 오면 다 도망갔어. 저도 20살에 처음으로 원어민을 만났는데요. 요즘 애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친하게 보잖아요. 국가 정책 중에 제일 감사한 건 그거 같아요. 원어민을 학교에 배치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자라간 못하간 일단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들이밀어서 네, 말하고 네, 하이하고 뭐 하고 자기 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참 아, 좋아요. 그래서 네. 한가 지금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디어를 줬는데 네네. 2주 전에 그 팔라우라는 나라 있어요. 네. 필리핀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네. 거기에 이제 지난번 대통령 나왔다 안 되신 분이 왔었어요. 와서 우리가 이거 써서 이제 뭐 여러 교육도 하려고 퍼듀랑도 하고 카이스트랑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러 이제 왔는데 네. 제가 거기에 돈이 많지 않은 우리보다는 좀 못한 데니까 거기 학생들 수업을 뭐로 하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 애들이 여기 한 수명 왔는데 영어가 네이티브예요. 캘리포니아 영어예요. 필리핀도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 영국도 아니에요. 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영어를 하더라고 애들이. 야 저거는 같은 시간대 우리랑 시간이 같아요. 같은 시간대에 그 수업을 아예 방과후 학습을 풀자. 이거로 그냥 쏘면 되잖아요. 이거 강의하는 그냥 틀어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선생님 뭐 애들끼리야 너 이름 뭐니 친구하면 되잖아요. 그 수업을 한번 하자고요. 선생님 학교하고 팔라우 학교를 한번 시범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그걸 들었고 애들한테는 이제 그게 다 녹화되니까 몇 개의 단어와 발음들 있잖아요. 그걸 프랙티스 해주는 거예요. 다음 시간 수업 들을 때는 이거 해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영어를 하면은 쓰는 단어가 그 선생님마다 좀 정해져요. 그렇죠. 그 어투와 그 센텐스가 이 사람 자꾸 수동태를 많이 쓴다. 이 사람 능동태를 많이 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몇 개의 형태를 계속 리피트해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든지 한 두 시간 들으면 3번 공부한 그 다음에는 안 들어도 돼요. 그거 그냥 나가니까. 이거를 해서 이제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는 거, 영어로 자연을 가르치는 거. 거기에 그 학교 거를 우리나라에도 넣어서 애들이 영어 수업을
영어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 수업을 수학을 듣는 거 그렇죠.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원어민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애들하고의 여기 학생하고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수업 끝나면 걔들끼리 얘기해서 너 이름 뭐니? 너 나랑 마인크래프트 같이 해볼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소사이어티 형성시켜주고 패밀리 투 패밀리의 그걸 만들어주면 거기 가서 그 패밀리랑 같이 지내고 그 패밀리 한국에 오고 이게 자연히 영화 문화를 유도하는 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 스마트 학회의 그 영어 분과 위원 같은 걸 해가지고 저하고 그걸 추진해서 아예 사업화를 시켜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 한국 정부의 사업화 있죠. 원어민 이런 사람 막 가서 레벨이 아니라 거기 학교가 지금 거기는 인구 한 2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전 인구가. 아 국가인데요? 국가인데 땅은 우리 저 텍사스 그 주처럼 큰데 섬이 뭐 무지 많고 쓸 수 있는 섬 몇 개 안 되는데 거기 한국인 징병으로 간 사람이 한 20% 이상이 있어요. 소녀들이 한국에 대해 굉장히 프리퍼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귀속되려고 그래요. 땅이 지금 가라앉으니까. 일본하고 중국도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국이 조금 요즘에 그 좀 착하게 보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거기 현재 있는 대통령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래요.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하고 그 영어 교육에 하나 example study를 저희가 이제 뭐 경기도나 이런데 제안을 같이 해가지고 그걸 한번 시범 학습을 해서 그게 되면 선말 수업도 이렇게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가 강의하면 선말에 있는 그 상간도서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하려면 스마트폰 1학년, 1학년, 2학년 각자 보면 되잖아요. 저런 방식으로. 네, 걔네들도 그럼 그런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팔라위나 이런. 아니 저희가 소프트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투입을 해서 이거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렌트로 하면 한 달에 15만 원밖에 안 내요. 이걸 넣어서 늦는 순간 강의는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학교의 그 컨텐츠를 딜리버리하고 하는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영어 수업을 선생님과 같이 만들어내는 방식을 활용하게 하자 그거죠. 제가 지금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 그럼 아이스튜디오는 이렇게 화상으로 수업을 해서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중계도 추후에도 하고, 그러니까 실시간도 되고, 녹화도 되고 자기가 네. 아까 말씀한 5분 단위로 잘라서 아이들이 따라갈 수도 만들, 있고 LMS 만들어 놓기도 하고 교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첫 번째는 그냥 팔라우 수업을 저렇게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리라 국민학교에 쏘거나 어디에 쏘고 중학교는 중학교에 쏘고 하는 거를 한 클래스마다 해서 강의를 듣고 그 영어 선생님이 거기 나오는 영어를 약간 또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 수업을 또 듣게. 그래서 거기 시험도 여기서 보게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 또 끝난 다음에 30분씩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서로 만들어서 애들끼리 전부 통성명을 하고 클래스메이트를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쪽 패밀리하고 우리 패밀리에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자연히 영어문화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이제 시간을 내는 게 그게 어렵죠. 학교가 그러니까, 제일 큰 부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일주일 두 번 정도나 한 과목만 오후나 방과후 학습을 신청을 받아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냥 뭐 시간이 빨리 끝나는 뭐 초등 2학년이나 1학년이나 이런 걸 해도 되고 우리가 많이는 못하니 하나를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죠? 네네네. 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선생님 저희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어느 저는 대전에 있는 호수든 여자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상은 교사입니다. 김상은 교사. 지금 저희가 그 경덕 그 중학교 대전에 네네. 거기에 이게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잘 쓰고 계세요. 한번 네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해보시고. 네네. 어쨌든 이제 호수든 제가 그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7년 일하면서 탱크 만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울로 와서 했는데 그 카이스트에서 네. 첫 창업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이제 교실이 전부 메타버스로 올라가면 네. 학생들이 여기 가면 선생님과 이런 강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에. 그렇게 되면 누구나 수업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네.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해서 하는데 그 대전 교육감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가지고 한번 네. 스마트 학기 이름으로 한번 내볼 테니까 그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한번 영어 수업을 또 다른 차원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예.